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튀김 이야기입니다. 가령 오징어 튀김을 만들면 바로 튀겨 먹을 수도 있고 냉동이나 냉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각각의 보관하는 방법과 다시 먹을 때 좀 더 맛있게 먹는 요령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충 먹으면 될 것 같지만 기름진 음식이라 좀 더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그냥 먹는 것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료를 튀기면 내부 온도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튀김이 조금이라도 식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하면 내부의 수분으로 인해 축축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식혀 냉동하세요. 포장은 완전히 밀봉하시면 좋은데요. 공기를 최대한 빼고 두꺼운 비닐이나 랩으로 감싸면 좋습니다. 특히 한꺼번에 넣어 냉동하게 되면 붙어버려 사용할 때 불편할 수 있으니 한 개씩 낱개 포장하시고 튀기기 전 재료도 냉동하실 때는 낱개 포장이 좋습니다. 냉동 시간은 짧아야 좋은데요.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스테인리스 트레이에 담아 급속 냉동 방식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로켓을 만들고 바로 튀기지 않을 때도 냉동 보관할 수 있는데요. 그때도 역시 금속 그릇이나 트레이에 담아 급속 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켓을 튀기지 않고 냉동했다면 해동하지 않고 그대로 튀겨낼 수 있습니다. 단 만들고 바로 튀기는 것이 아니라 냉동된 것을 튀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조리해야 하는데요. 낮은 온도의 식용유에 바로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콜드스타트라는 조리법인데요. 팬에 식용유와 냉동된 튀김을 같이 넣고 불을 켜면 되겠습니다. 식용유와 재료의 온도가 똑같이 올라가므로 재료의 중심 부분까지 확실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중간에 튀길 때도 저온에서 천천히 튀기시면 되겠습니다. 냉동 튀김은 웬만해선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말라고 하는데요. 키친페이퍼에 묻어나올 정도의 수분과 기름을 토해내게 됩니다. 어쨌든 다시 먹어야 한다면 밖으로 꺼내어 해동이 먼저입니다. 전날 냉장으로 옮겨 먹기 전 밖에 꺼내놓아 상온으로 돌려놓습니다. 키친페이퍼를 깔고 전자레인지에 넣은 후 중심 부분만 따뜻해지게 돌리고 바로 꺼내어 토스터에 넣어 구워보세요. 좀 더 그럴듯한 튀김이 될 수 있습니다. 튀긴 후 바로 먹는 것이 가장 맛있고 냉장 보관은 2에서 3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냉동한 제품은 급속 냉동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1개월 이내 드시면 좋고 슈퍼에서 구입한 냉동 제품은 개봉 후 메이커의 주의사항에 따라 소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빵가루를 묻힌 튀김이 다음날 바싹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에 살짝 담갔다 빼고 튀겨도 바삭함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을 묻힌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겉에 물이 날아가며 태우지 않고 다시 바삭하게 만드는 요령입니다. 묽은 튀김물을 다시 묻혀 튀겨내어도 상관없습니다. 시중 핫도그를 튀기다 다시 옷을 입혀 튀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